예, 새롭게 와서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시죠?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읽어가시는 분들과 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정 모두 진세골 사랑의 집에서 부부학교를 수료하고 또 가정이 변화됐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인데요. 과거 부부 사이에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오늘 또 진솔하게 이야기 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OX 차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질문을 보시고 맞다 혹은 아니다 O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야 네. 이거 좀 센 질문들이 많던데 보니까 오늘. 네, 네, 아, 네. 저희 제 MC들도 네. 하라고 지금 주셨어요. 네, 네.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네. 이거 나는 배우자에게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 자, 하나, 자, 둘, 셋. 네. 네, 지금. 빨간색이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파란색. 네, 가만 있어봐. 우리 남자도 하나, 공이 있네. 네. 네네네, 오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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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이정 집사님. 네. 네. 제일 먼저 드셨는데. 네.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우리 김 집사님이요. 네. 그래서 참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누가 있건 없건. 둘이 있을 때보다 주변에 누가 있으면 더 굉장히 묵살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네. 자기 고집에 좀 틀리면 네. 정말 화를 내고 자존감을 막 정말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배우자입니다. 아. 사실 둘이 있을 때보다 누군가가 네네.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많은 상처가 되죠. 네. 네. 그런 적이 있었다 하여튼. 그런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다. 네.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현우 집사님. 네.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는 신랑이 정말 착한 줄 알았어요. 저희 신랑은 네. 뭐 그런 말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싸우게 되면 이게 약간의 자기 혼자 하는 소리라고 하는데 욕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근데 그거를 들은 저는 이게 열이 더 받습니다. 그렇죠. 네. 들리니까. 네. 아니 제 귀에 안 들리게 하면 그게 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하면 되지. 그게 들리니까는 이게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안 들어봤던 것들이 나오니까 방언을 하시는군요. 네. 아니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 혼자 한 얘긴데 혼자 한 얘기야.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죠. 이야. 네. 요거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저희가 추궁을 좀 네.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부 돈 때문에 많이 싸웠다. 요거 많을 것 같아요. 요거 네. 돈 때문에 많이 살 것 같은데. 네. 사실 어제 이제 추석 때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평소에 우리 부부는 돈 때문에 좀 많이 싸웠다 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도록 요건 하겠습니다. 요건 우리 지승우 권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글쎄 저는 그 돈 때문에 싸우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토론을 했죠. 네. 네. 토론을 했다. 오늘 권사님 주장이신 것 같아요. 우리 지하늘님의 주장은 네. 토론인데, 토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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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러면 한번 OX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돈 때문에 네. 많이 싸웠다. 네. 자 하나, 둘, 셋. 이야. 네. 네. 우리 지하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돈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다. 네. 그러나 아내분께서, 우리 천사님께서는. 네. 그런 적이 있다고 드셨어요. 맞아요. 저는 네. 여기 와서 저 폭언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봐요. 이야. 그런 건가요? 음식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네. 우리 천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네. 좀 들어보죠. 네. 폭언을 할 때에도 뭐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마 이러더니 이것도 또 그렇게 넘어가네요. 저희가 넉넉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남편이 하던 사업을 정리를 하고 동업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친정집에 몸만 들어가게 됐거든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 힘들었죠. 그럴 때 저는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힘들었지만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 부분을. 왜냐면 제가 혼자 감당을 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냥 가져다 두는 돈으로 제가 다 해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남편의 부담은 없었어요. 근데
반면에 저는 그 돈을 가지고 갚아야 할 걸 갚고 정리해야 될 거 정리해야 되고 또 마이너스 될 때는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고 특히 명절 때는 이 부분이 그렇죠. 참 많이 아니 저 이렇게 아내분은 돈 때문에 명절 때마다 걱정하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근데 그 내색을 안 하니까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가장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안 할 수 없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남편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 받을 돈보다는 줄 돈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줘야 될 사람들한테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뭐 얼마를 줘야 되는데 좀 사업 접는 입장에서 뭐 적절하게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시세말로 퉁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 하나 얻을 정도의 돈은 마련할 수가 있겠었으나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면 나는 정체성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해서는 과연 될까? 라는 고민을 사실 깊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이 된다. 굉장히 많이. 집을 정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다. 그러면 우린 낳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래서 마침 처갓집에서 그 방을 허락해 주셔서 그 채무자들한테는 돈을 줘야 될 사람들한테는 100% 주고 10원 한 장, 1원 한 장 띄지 않고 다 해결을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한테 제가 좀 기뻤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살았지만 잘 못 살았지만 이런 큰 결정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 결정을 한 게 참 좋습니다. 라고 이제 스스로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결정에 아내가 적극 동의해주고 네. 뭐 돈 때문에 싸워서 이혼하는 가정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여준 아내가 그야말로 천사인 게 천사가 네, 맞네요.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아내분께서는 너무 평안했다 남편은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많은 고민과 또 같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계셨던 거네요. 이 돈 때문에 많이 싸웠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저 마청인 김 집사님도 네, 할 얘기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지승호 권사님이 자꾸 천사 하니까 옆에서 듣다가 기분이 좀 엄청나요. 저도 우리 이 천사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 많이 오셨습니다. 네. 여기. 네. 아니 이렇게 되면 짝퉁이 되는데. 자, 우리 이정 집사가 제가 이제 쭉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사업하면서 약간의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89년도에 큰 회사를 제가 접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한 4년을 겪었는데 지금 감상하는 천사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싸운 것도 물론 있었죠. 근데 싸움보다는 실적으로 아내가 얼마나 힘들을까 제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본인이 많은 것들을 묵묵히 감당해 줬던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다툼이 있었던 건 어떤 거냐면 가장으로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면 올인해서 집안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한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아내가 굉장히 저한테 불편한 마음을 갖고 다투기도 했었죠. 네네. 그래서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신 거는 그 어려운 과정을 4년 겪으면서 3년 차 되던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10의 1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주셨던 것이 지금 감사로는 않고 3년차까지는 아이들이 과일이 먹고 싶어서 하는데 정말 과일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가 좀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또 주실지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과일이 앞에 있었어요. 저희 대문에. 그리고 쌀도 누가 갖다 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나. 그때 그런 많은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아, 야, 이 부부 OX 네. 토크 하다 보니까 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부부 OX 토크 우리가 세 번째 주제 네. 한번 볼까요? 네. 오, 나오는 이거 이혼까지 아, 네. 요거 좀 생각을 심호흡을 좀 한번 네. 하시고 네 한번 그리고 네. 한번 들어보죠. 자. 나는 이혼까지 생각한 적이 있다. 0X 하나 둘 셋. 야. 네. 잠시만요. 진심이 네. 나오신 네. 거 아니, 네. 아니신 거죠? 이미 카메라가 다 잡았습니다. 네. 지금 남자 남편분들께서는 네. 다 X를 드셨고 네. 아내분들께서 다 O를 드셨어요. 네. 자, 오해랑 군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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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나는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 여러 번, 네, 여러 번 생각했고요. 실제로 또 이혼을 하려고 제가 법원에 가서 서류를 다 써갖고 와서 네. 도장 찍으라고 제시한 적도 있었어요. 언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첫애를 가졌었어요. 네. 근데 보통 임신을 하면 남편이 아내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사주고 이러잖아요. 네.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사주고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하면 그거를 어떻게 먹냐 그러고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이렇게 떡볶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생팩이 어디 길거리 떡볶이를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 먹고 싶은 것만 그렇게 사 먹고 저는 남자가 입덧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무거운 것도 들어주지 않고 그러면서 아이를 가졌을 때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심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네. 불안한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첫 아이를 잃었고 유산을 하는 아픔을 네. 겪었고 네.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좀 헤어져야 되겠다. 이제 내 남은 삶을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한테 헤어져야 했더니 절대 못 헤어진다. 싹싹 빌고 잘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꼭 참고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는 제가 또 학원도 하고 있었고 제 수입이 조금 괜찮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번 돈은 자기 혼자 다 쓰고 제가 번 돈은 뭐 학원 뭐 운영하랴 뭐 집안일하랴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많고 아까 얘기 선물했지만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 스스로에게 선물을 네.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 인정하십니다. 아, 그래서 저한테 먼저 네. 사고 싶은 거 사 옷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바꾸세요. 네. 그래서 왜 자꾸 그러지? 그러고 하나 사요. 그럼 저는 미안하니까 남편 것도 하나 사지만 또 하나 얻어 있는 거잖아. 아, 그렇죠. 그땐 몰랐죠. 그러면서 좀 솔직히 좀 막 썼죠. 근데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하고 하는 게 좀 어느 순간 도가 넘어가니까 네. 못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배려도 없고 네. 정말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모든 게 다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너무 함부로 하니까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이 사람으로는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서류를 써서 내밀었어.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서류를 딱 내밀었을 때 남편분의 그 당시의 그러니까요. 반응이나 이 태도가 중요한데 어떠셨어요? 아내분이 진짜 이혼 서류장을 이혼 서류를 딱 내놨어요. 작성까지 다 해서. 이게 뭐지? 근데 저는 그거를 진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조금 장난기. 그것도. 네, 그것도 그래서 왜 이러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태 심각성을 전혀 몰랐죠.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 그래서 가만히 이게 표정을 보니까 네. 장난 같진 않고 진짜 같아요. 그래서. 이 당장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여보 그러면 여보라고 했나? 뭐 기억은 안 나는데 15일의 시간을 주시오. 그래갖고 제가 일주일 정도의 말미를 벌었어요. 그래서 한번 네.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근데 시간은 자꾸 와서 15일이 차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네. 이거 어떻든 이혼을 하든 계속 살든 결론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방법은 딱 하나. 여보, 미안해. 근데 더 무서운 질문이 뭐냐면, 뭐가 미안한데? 예, 레파토리죠. 늘 있는 레파토리죠. 뭐가 미안한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당신 마음 잘 헤아리지 못한 거 미안하다. 그리고 또 단 하나 이유가 있는데, 내가 당신 돈이 없어서 못 헤어지겠다. 헤어지려면 내가 그래도 좀 잘 살 수 있는 돈을 좀 이렇게 주어지고 위자료를 줄 돈이 없어서 못 헤어진다. 그렇게 그거 그거가 안 되겠더라. 그래서 여보 미안해, 내 돈을 충분히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좀 기분 얘기를 하면서 화해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힘든 게 이게 지옥이더라고. 가장 내가 행복하려면 가장 옆에 있는 뭐 자식도 그 다음입니다. 아내하고의 관계가 그렇죠. 친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천국이지. 맞습니다. 이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암만 돈을 많이 벌도 다른 좋은 조건이 많이 좋아도 결코 완벽한 천국을 이룰 수 없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이혼 안 하고 잘 넘어가준 우리 오천사에게 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네. 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아유, 네. 정말 공감이 가죠. 가장 가까운 네. 사람,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말 사이가 나빠지면 그것처럼 그렇죠. 살아있는 지옥이 없다. 맞아요. 그 말씀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재밌네요. OX 토크를 하다 보니까 과거 얘기도 다 나오고 네. 속마음도 하는데 마지막으로 네. 부부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OX 토크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네네. 자. 나는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다. 이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요것도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네. 네. 자, 그럼 OX 먼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저 노를 들었어요. 네. 진심이 나왔군요. 자, 요거 그러면 우리 오해랑 권사님. 네. 네.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역시 같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하던 사업 정리하고 동업을 하면서 친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저하고의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 위주이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친정에 가서도 역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친정에서 자기 편한 대로 하고 또 사춘기 딸대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저에게는 꼭 그렇게 보였어요. 머리에 뿔난소 같이. 뭔가 있으면 다 들이받을 것처럼 그렇게 했던 그런 남편이 되게 속상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믿는 남편 만나서 살고 싶어라고 기도해서 만난 남편인데 하나님 제 남편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도저히 난 이러고 못 살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보냈죠. 정말 친정에 있는 때는 지옥 같았어요. 딸도 학교 가고 남편도 나가고 친정 아버지도 밖에 나가시면 아침에 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방문도 닫고 창문 닫고 CD를 크게 틀어놨어요. 그 CD가 아바 아버지라는 그 한 곡만 줄기차게 틀어놓고 울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남편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줘요. 난 그런 뜻이 아닌데 자꾸 오해를 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소연하고 기도하곤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그렇게 통곡할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도 주시고 방언도 터졌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방언도 터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늘어나더라고. 제가 계속 보니까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책을 봐도 그 책에 그 내용이 있고 응답이 오고 TV를 틀면 꼭 뭐 종교의 채널이 아니어도 어떤 것들은 다 그 말이 다 그렇게 말씀 오더라고요. 네.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난 못 살겠다.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저는 하나님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권사라는 분이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난 언제까지 이렇게 그럼 살아야 되나요? 둘 중에 하나가 끝나지 않으면 이건 안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 전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하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섬겨주어라. 네가 먼저 종이 돼주어라. 이렇게 분명히 저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또 꼭 참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면 또 와서 그 말을 한 번 확 빌려서 또 제 마음을 다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그러면 또 인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 예, 그래서 그 말이 너무 힘든데 안 하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면 더 이상 제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거를 참고 견뎠는데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깨달았죠. 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저런 이제 남편. 고비들이나 아픔들이 다 맞아요. 이렇게 가정들마다 네. 이제 있는 얘기 다 나오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행복하시고. 네, 맞아요. 네, 많은 변화를 가지신 부부들이라는 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 지금 이분들이 이제 부부 학교를 전부 하셔서 네, 맞아요. 이런 아픔들, 이혼의 위기, 상처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부 학교를 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지셨는데 네.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 임 집사님, 부부 학교 전과 후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 지금도 변했다고 하면은 좀 교만한 얘기 같고요. 지금도 바꿔가는 진행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 부부 학교를 갔을 때 그 피플 퍼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을 좀 인정해라. 그전에는 제가 뭐 아내하고 저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아내의 다른 부분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 각양각색의 특색이 있더라고요. 성격도 있고 그 다른 건데 그 다름을 그 인정해주지 않고 잘못했다 지적했다 하니까 그게 정말 안 좋게 보이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게 노력은 하려고 지금도 무슨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 아내의 그 저하고 다른 부분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네.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걸 인정하게 있습니다. 되신 거죠. 네. 그게 네. 가장 큰 배움이라고 네. 생각해요. 예. 네. 우리 김 집사님도 전과 후 부부 학교를 통해 달라진 게 많이 있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달라지셨습니까? 네. 네, 이제 부부 학교 등록을 하고 그냥 가서 전 참여해서 그냥 아내가 원하니까 그냥 가면은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첫 주가 끝나고 두 번째 주가 이제 1박 2일을 해요. 1박 2일 때 저녁 시간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에서 이제 따라 하다가 저의 정체성을 찾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네. 가족에게 또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가정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했구나 하는 걸 그때서 깨닫고 그날 이후로 1박 2일 동안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아내에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도 사람의 본연의 성격이 있어서 한꺼번에 변하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아내 위주로 살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뒤로는 정말 저와 같이 뼈아픈 상처들이 있는 분에게 아 이렇게 아픈 상처들을 가슴에 담지 말고 이렇게 알려서 그런 변화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이 달라주신 네. 거예요. 그러게요. 네. 저 요 얘기에 대해서는요. 아내분들에게 좀 시간을 드릴게요. 한 분씩. 네. 내 남편이 진짜 부부학교를 하기 전과 후가 이것과 이것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런 예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부터 남편분이 지금 얘기하셨는데 네. 본인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다고 실제로 근데, 전에는 네. 어땠고 후는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자기가 자꾸 상처 그러는데 상처를 자기는 받은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하고 이제 아이들이 그 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건가 하여튼 그 다혈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고집도 샜고 그 다음에 집안일을 거의 뭐 안 돌아봐 줬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혼할 조건이 진짜 많죠. 아. 뭐 가정도 안 돌보고 또 사업한다고 이렇게 물질에 어려웠다가 또 이렇게 잘 될 때는 자기 혼자 막 잘 될 즐기고 때는 또 밖에 나가서 네. 가정에 소홀했던 것들을 자녀분들도 좀 많이 느끼셨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혼할 그 조건이 100가지 더 됐습니까? 예, 많죠. 네. 예, 그랬는데 사실은 그냥 이거 이혼요 딱지를 이렇게 달고 사는 거니 그래도 이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계속 네. 제가 이제 그 불교 집안에서 이 크리스찬 가정으로 시집을 갔지만 네.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주일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죠.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네. 저 남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어디까지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니고 너를 이 가정에 보낸 것도 네가 가정을 선교하는 목적이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 내가 정말 이 가족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다 만날 때까지 내가 인내하자 그래서 그러는 도중에 이제 부부학교를 이제 알게 됐고 이제 부부학교를 통해서 남편이 1박 2일 때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많이 상처 줬던 거, 가정에 소홀했던 거, 뭐 여러 가지로 그날 깨닫고 많이 울고 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래도 한 1, 2년은 그런 성격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랬더니 그 후에 이제 말씀 보고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굉장히 절제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좀 지금 다른 사람을 살고 자기 위주의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사역하는데 이제 인생 하프타임을 다 보내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그러니까 완전히 하고. 이제 전반전과 후반이 달라졌어요. 네, 완전히 달라졌죠. 네. 아니 자녀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자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 딸들이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 진세골 간다 그러면 되게 행복해 보인대요. 그리고 지금 사는 모습이 되게 존경스럽다고 얘기를 이제는 해요. 이제는 네. 네. 네, 정말 확실한 변화의 네, 주인공이시네요. 네. 우리 현미 집사님. 남편분이 전과 후 달라진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신랑은 부부학교 전에는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던지거나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또 제가 힘들게 되고 또 욕하는 그런 부분에 자기 혼자 중얼중얼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는 겪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저희는 맞벌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신랑은 처음에 결혼 초기에 가계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계부 우리 적게 이렇게 신용카드만 보면 된다 그랬는데 계속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못 믿는 건가?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맞벌이면서도 이제 가게를 불리하게 되면서 재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되게 힘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저 혼자서 이제 육아적인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오면서 힘들었던 부분들 네.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부부학교를 오게 되면서 이제 가정, 재정을 오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부학교 와서 가장 크게 제가 배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남편을 가장으로서. 세워줘야 되는. 네. 세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오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네네. 그런 모습만 보면서 상처를 받았는데 네네. 돌아보니까 나도 조금 네네. 남편한테 잘 못한 게 있군요. 네네. 그러면서 싸우게 됐던 계기가 또 같이 있었구나 하는 그게 하나의 큰 이제 그러면서 저희 신랑도 이제 하나하나씩 성경을 보면서 그거를 변화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나한테 지적질하는 그런 부분들도 참아가면서 그럼 이제 지금은 남편분이 그런 이제 과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네. 뭐 정말 혼자 막 자기를 절제 못해서 그렇게 하시던 행동과 말들에 대해서 변화가 확실히 있으십니까?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노력하시는군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네, 실질적으로 막 저희 부부가 다 온전히 다 이렇게 딱 변했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변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신랑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네. 저한테는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효과가 네네. 있는 거죠. 그게 사실 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네네.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네. 현미 집사님도 네. 알고 보니 나도 잘못이 있었구나라는 걸 네. 깨달으시고 두 분이 함께 노력하신다면 앞으로 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우리
오건사님도 남편분이 이 부부학교 통해서 전과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변화가 있습니까? 네, 저희 남편은 교회에서 뭐 청장년, 뭐 임원으로 회장으로 구로지방 회장으로 남년회 회장으로 활동을 참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앞에서 리더의 자리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려하기보다는 항상 지시하는 쪽에 많이 있었고 그것이 저희 부부 생활에 또 영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부부학교를 가서 남편이 그 부부학교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그 경험을 통해서 또한 저도 알게 된 건 남편만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네. 알게 됐어요. 네. 하나님은 남편을 그렇게 지었고 하나님은 남편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그 남편을 이렇다 저렇다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랬더라고요. 저울질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했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아니 그러면 네. 처음엔 좀 권위적이고 어떻게 네. 지시하는 쪽이었다면 네. 변화됐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좀 있었나요? 지금 말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인상이 바뀌었어요. 아, 일단 아이고. 인상이 바뀌고 뭔가 조금 저에게 잘못됐다 하면 예전에는 그거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끝까지 핑계를 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생각해보고 아 미안해. 그리고 좀 언정이 커졌거나 화를 냈으면 돌아보고 아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여보 미안해. 그리고 와서 이렇게 좀 안마도 해주고 사실 그러면 네. 싹 풀리잖아요. 네. 아 요즘은 이제 잘 풀려요.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공통점이 이제 상대의 변화도 변하지만 마치 거울 앞에서 네. 내 자신을 네. 보면서 네. 아 내 네. 모습이 이렇구나. 네. 그래서 거울인 자기 자신이 네. 비춰지는 모습 앞에 남편의 변화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하셨던 네.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가정이 다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갈등과 아픔을 이겨내고 사실 이곳에 계신 여섯 분들 모습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특별히 아내분들을 위한 선물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 네, 네 오늘 선물. 또 명절이잖아요. 네, 네. 선물을 주시기만 하셨는데 이제 좀 받는 시간을 좀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남편분들이 아내를 위한 편지를 이야 최고의 선물이네. 편지 받아보신 적 언제 있으신가요? 아, 기억이 나시죠? 네. 오늘 추석 특집으로 네. 남편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쓴 네. 편지를 사실 평소 네. 전하지 못했던 마음 깊이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오늘 편지에 적어주셨거든요. 저희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 우리가 결혼한 지도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잘생기지도 못하고 배경도 없고 그닥 능력도 없는 변변치 못한 남자를 만나 힘들지만 참아주고 가끔 웃어주고 우리의 봄을 예진이와 하진이 낳아준 당신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 15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가 어떠세요? 좀 이렇게 마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연애 때 한 번 더 안 써줬다가 근데 신혼 때 한 번 써주고 네.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써주셨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자주 어떻게 집사님 좀 자주 써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제가 오늘 분량을 적게 쓴 이유가 네. 앞으로 많이 써야겠다. 그래서 네, 앞으로 그러면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고 기대하십시오. 우리 또 다음 지승우 권사님 또 편지 네. 한번 낭독해 주세요. 인생의 험한 파도를 함께 넘고 견디다 보니 그대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그간의 삶을 인내로 참아준 당신, 그 인내가 숭고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난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당신의 아름다움이 시들지 않도록 더욱 아끼고 함께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쭉 사랑합니다. 2018년 9월 당신의 남편 지하늘. 아 어떻게 우리 오천사님 어떠신가요? 행복합니다. 그 마음
쭉 이어가실 거죠? 현재 쭉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우리 김은배 집사님 낭독 부탁드릴게요. 철이 없는 서방 만나 이것저것 챙기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어요. 황혼기를 시작하는 나이에 접어들며 요즘 가끔씩 내 삶을 돌아보곤 합니다. 왜 그리 무절제하고 분별 없이 살아왔었나?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짐을 느끼곤 합니다. 여보, 난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지요?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 합시다. 당신이 나를 진세골에 푹 빠지게 했으니 당신도 끝까지 나와 함께 우리와 같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헌신합시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내 위로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평생을 같이 할 사람,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곳을 향한 당신과 나의 하나 된 삶,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곁에 있어준 당신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게요. 당신한테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행함의 실천으로 당신을 더 아끼고 삶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 테니 믿어주시구려. 그래도 죽기 전에 김은배한테 속아서 시집 잘못 왔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김은배를 만나서 행복한 시간도 있었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흘러버린 세월 동안 내 곁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로 있어준 당신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감사하며 당신을 사랑하며 살게요. 여보, 사랑해. 당신의 멋진 남편 김재벌. 네. 야. 네, 참고로 저희 아내가 휴대폰에 딱 제가 전화하면 김재벌로 뜹니다. 아니 그 현명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이희정 집사님께서 아내분들을 대표로 화답 한번 해주시죠. 아, 세 분 이제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요. 그렇게 큰 마음이 있는지 이제 깨달았고 네. 계속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세 분 모두 아내에게 정말 그 말씀에 내가 대접받고자 할 때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아내를 먼저 대접하면 남편들이 큰 대접을 받을 걸로 믿고 꼭 그 약속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 네. 자, 마지막으로 각 가정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으실 거고 네.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각각 우리 기도 제목과 계획을 좀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부부에게 네. 건강을 좀 주셔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건강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부부학교에서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저의 의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 욕심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네. 우리 지승호 권사님도 네,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가정의 소중함을 이런 부부학교를 통해서 알았기 네.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들에게 네. 아 이것이 소중하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역들 또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아닌데 했을 때 한번 쉬고 가는 하프타임 네.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앞으로의 비전 그런 것들을 쭉 아내와 더불어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저의 꿈입니다. 네. 네네. 정말 부부의 회복을 절실히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몸소 실천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임석준 집사님도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먼저 저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요. 네. 뭐 처가 식구라든가 본가 식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정말 그 종교 전쟁 없는 그런 풍성한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고귀한 선물 중에 최고는 가족이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부부라고 하는 네. 것은 가정의 중심이자 뿌리입니다. 여러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이 부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만남인데
이 부부의 관계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말 한마디 정말 편안하게 해줄 때 그 부부의 관계 또 가정의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네. 것을 저희가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만난 우리 정말 변화된 부부들의 이야기를 네. 들으면서 풍성한 명절 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명절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롭게 와서 가정 여러분 모두가 앞에 계신 부부들처럼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과 만남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섯 분 이렇게 특별 우리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이틀 동안 행복했습니다. 네. 더 좋은 명절 보내시고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